오늘 시간에는 저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면 좋고 또 디테일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은 스윙 궤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스윙 궤도를 만들 때몇 분들, 그리고 꽤 많은 걸 봤을 때, 아, 저렇게 인투 아웃을 만들면 안 되는데, 저걸 초보 때부터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상급자, 뭐한 중급자 분들도 저렇게 연습하면 안 되는데라는 부분인데요. 꽤 많이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좀요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투 아웃, 아니면 뭐 스퀘어, 그냥 백스윙에서 그대로 길이라든가 아니면 인투 아웃을 그리고 쉽다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백스윙 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밖에서 돌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손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인을 만들어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백스윙 했는데 손을 이렇게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돌려버리면 상당히 골프 스윙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막 꼬인다고 그래야 되나요? 만약에 백스윙을 이렇게 해서 손을 돌리잖아요? 그럼 몸이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낫지만 보통 이렇게 하죠. 백스윙 할때 손이 딱 돌아갈 때쯤 돼서 몸이 탁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죠? 싹 시작하면 지금 이 손과 몸이 이렇게 분리성이 엄청 심해져요.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몸은 여기 있고 공은 내 중간에 있으니까 치려고 이런 경우에 샷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면 샷도 한번 찍어 보시면 내가 인사이드로 추구를 하지만 저 5분 안에 끝낼게요. 인사이드로 추구를 하지만 내 몸이 만약에 정면샷에 이렇다면 아 내가 손으로 너무 돌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요. 손의 위치는 가만히 있고 클럽이 그대로 뭐 인사이드라면 클럽이 헤드가 떨어지면서 오시는 거가 제일 좋죠. 이건 이제 뭐 슬롯 한다, 뭐 샬로우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면 그냥 궤도라면 그대로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한 손으로 들어보면 이렇게 조금 이해가 좀 쉽죠. 그래서 저도 계속 골프 스윙을 할때이 부분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샷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 손에 지금 뭔가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가끔 디테일하게 좀 보고 싶을 때 하는 센서인데요. 제가 지금 친 샷이 거의 뭐 스퀘어에서 약간 안쪽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들어지는 궤도, 내려지는 궤도, 약간 조금 그죠? 거의 스퀘어죠. 요런 궤도 저 상당히 좋아합니다. 즉 내렸을 때 그대로 내려오는 요 궤도. 영상으로 볼때좀 바깥쪽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센서에 어떠한 뭐 조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막 리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관계는 없고요. 제가 가끔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투 아웃을 하려면요. 클럽이 들고 손목이 돌아가는 것을 신경을 쓰면 상당히 인투 아웃이 됩니다. 제가 요번엔 과하게 손목을 확 돌려보아서 궤도가 인투 아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치거든요. 아, 이렇게 됐는데 센서가 안 들어왔어요. 가끔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시요. 지금 시간 5분 만에 끝나야 되는데 훅하고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면 센서가 또안 들어왔네요. 가끔 이러더라고요. 저랑 이게 멀어서 그렇나요? 아닌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센서가 안 들어오네요.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아까 들어졌을 때와 내려졌을 때 갭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갑자기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들었다가 클럽이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보통 아웃인 치시는 분들의 문제는 약간 손이 이렇게 처지는 부분, 그러니까 오른손이 딱 이렇게 힘을 줘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의 반대인 이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정말 최악인 거고요. 즉, 정면을 보면 이렇게 치시는 분이 손만 이렇게 가면 캐스팅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꼭 손을 이런 식으로 내가 손등을 이렇게 눕힌다라는 마음처럼
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어? 이게 센서가 진짜 잘 안 걸리네요. 뭐 제가 안 눌러서 한 번만 다시 쳐볼게요. 제가 지금 불이 살짝 들어와서. 뭐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제품을 제가 가끔 써서 이제 이런 디테일 체크하실 때 좀 제가 많이 이용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꼭 아웃 인 궤도 그릴 때 하시면 좋아요.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진짜 안 되네요. 됐다. 이거는 좀 됐는데요. 제가 이거 보여주려고 좀 막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보여줬네요. 갑자기 이거 뭐 끊어져. 보이죠? 아까 들었을 때랑 좀 다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본다면 사실은 들어지는 궤도와 내릴 때는 더 좁혀져서 와이드하게 가야 된다는 것. 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골프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 가끔 이제 너무 이렇게 하시는 거 말고 손을 이렇게 처음부터 골프의 아웃인을 할 때 이렇게 교정을 해야 미래가 좋아지는 거죠. 너무 이렇게 손을 돌려버리면 상당히 이제 꼬이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또 이런 이상한 또 다양한 거를 막 나오면 되게 꼬여버려서 제가 그게 걱정스러워서 제가 지금 이런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좀 남깁니다. 가끔 시간이 다 됐네요. 가끔 이렇게 연습하면 좋아요. 조금 팁인데요. 이렇게 했다가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나 사실 아는데 잘 안 돼요 라는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백스윙을 한 다음에요 공중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모셔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무척 자연스럽게 손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살짝만 상상을 한 요쯤에 공이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또 와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그게 잘 되면 살짝 이런 식으로 살짝 지금 엄청 크게 됐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조금 전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커졌죠. 이런 식으로 하면 들어지는 것과 내려지는 것이 궤도가 인투 아웃으로 해서 나옵니다. 뭐 저렇게 크게 막 인투 아웃을 만드는 거는 개인적으로 싫어하고요. 그냥 딱 스퀘어 처음에 보셨던 그 스퀘어가 딱 좋은데 그렇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정말 좋고요. 보통 아웃이니까요 많이 이렇게 좀 돌려주셔가지고 뭐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저런 그런 이런 도움이 되는 기계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사실 뭐 저런 이렇게 도움되는 기계도 사용해도 좋고 옆으로 이렇게 그냥 연습하는 것 이것도 그냥 왜냐면 난 항상 이렇게 한다라고 명확성이 있으면 어차피 트레이닝의 교정원 이런 것들이 좀 많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꼬이죠. 뭔가 말해. 급한 엔딩을 좀 치려고 하는데 엔딩이 안 되네요. 제가 막 전달하고 싶은 뭔가 이 말이 정확히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은 이렇게 제대로 전달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서 막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네요. 수염 때문인가요? 저도 생각이 자꾸 딴 생각으로 가네요. 어쨌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신경 쓰는 부분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